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2일 오전 10시 9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외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CNN, 뉴욕타임스 등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트럼프와는 180도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기자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나려면은 김정은이 sincere and serious, 성실하고 그리고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조건을 딱 제시를 했습니다. Sincere and serious. 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이므로 용어 선택이 아주 절묘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Sincere 해야 한다.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serious 해야 된다. 그것은 진지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진실되고 진지한 태도로 나와야 뭐 만나든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을 외신은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에서 나오는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핵 및 미사일이 규모와 정교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가장 가까운 안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더 큰 보장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이 희망한 대로, 한국이 희망한 대로 북한 억지 공약을 강화시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공동 합의문이 아주 깁니다. A4 용지로 한 7페이지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동안 핵우산은 Extended Deterrence, 확장된 억제력 뭐 이런 개념으로 애매모호하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상당히 구체화했습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하는 단계인데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미국의 핵 우산만 믿고 매달릴 수가 없다. 이렇게 압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래는 차원에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핵 우산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핵 우산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미국 핵을 믿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으로 북한의 핵을 아주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은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데 이번 안보팀에는 김승한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김태효 제1차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을 어떻게 하면 압박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전술적 개념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반영된 합의사항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미국의 애매모호하던 핵우산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단계로 들어갔다. 그 점을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찝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와는 매우 다른 한반도에 대한 접근법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확대를 검토하고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트럼프와 달라진 점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으로 했습니다. 밑에 실무자들 의견
다 무시해버리고, 2018년 3월 정의용 특사가 와가지고, 내가 만나보니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하고도 상의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남북 관계가 뒤죽박죽이 되고 한국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방식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미국 정치인 중에서 외교 경험이 가장 깊고 다양한 사람이고 인맥도 많고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180도 달랐다 이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점을 지적하기를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4년 임기 동안 북한을 화형과 분노란 말로 위협하다가 갑자기 김정은과 사랑에 빠지는 식으로 난폭하게 방향을 확 바꾸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법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병력을 철수하려고 했던 점을 예시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배제하지 않고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능성을 제시했다면서도 그러나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싫어하는 핵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면서 문재인과 윤석열 또한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폭군과 악수하는 것을 특별히 원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상당히 비꼬았습니다. 이 러브레터란 말은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했다, 뭐 그런 식으로 선전한 것을 약간 비꼰 겁니다. 김정은에게 화려한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의 한국 일본 순방은 중국의 힘과 북한의 핵 목표가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남짓한 윤 대통령과 만난 것은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이제 정상화되는 첫 관문을 통과를 했고, 여기에 대한 미국 언론의 평가가 꽤 좋다. 역시 외교는 내부의 지지가 있어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이게 나중에 전혀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김정은에게 이용되어 버린 것은 트럼프가 주도권을 잡고 뭘 하려고 해도 국내에서 하도 비판이 많아가지고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간다,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실천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김정은에게 크게 양보하고 북한에 미국 대사관까지 말하자면 국교 수교까지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민주당 그리고 언론의 비판이 거세고 존 볼튼 같은 강경한 보좌관이 옆에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 출발점에서 거의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7년에 그렇게 단호하게 김정은을 압박을 하더니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원위치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5년 동안 김정은은 핵폭탄 더 만들었고 미사일 더 증강시키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가 실패했느냐? 그 교훈을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 거꾸로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과는 거꾸로 가겠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와 문재인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찬해마지 않았던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6.12 싱가포르 선언이 어제 공동성명서에서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한미일 동맹이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큰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